전투 밸런스를 좀 투기장에 맞게 수정해야 돼. 그래서 저는 투기장을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투기장을 오히려 좀 기대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투기장 변화로 인해서 전투 밸런싱이 좀 이제 좀더 된다면 전투가 오래 유지되고 뭐한 번에 막 죽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나올 수 있게 뭐 합리적으로 재밌게 변형이 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두 가지가 좀 최우선 과제 아닐까? 지금 TL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이제 PM, 그러니까 PD님도 이제 관두셨고, 뭐그 자리만 사임했는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서 드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이제 그 선장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개발 방향이. 뭐 TL이 추구하는 바는 PV 좋아하는 사람 PV 하고, PVP 좋아하는 사람 PVP 하고인데, 사실 지금은 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PVE가 희망이 있죠. 이번 던전 5개, 그래도 나름 할 만하게 잘 뽑혔어요. 좀더 이제 보강해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아, 투기장하는 유저 한정적일 것 같아요. 전둘다 해야 된다 봄. PVE, PVP 둘다 중요함. 그쵸. 원래 TL의 관점이 PVE, PVP 둘다 잡겠다 하거든? 아, 하지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PVE라 생각. 근데 저는 경쟁작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PVE를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했을 때, 유니크한 게임이 될수 있을까? 굳이 내가 검은 사막, 뭐, 굳이 내가, 뭐, 파판, 굳이 내가 와우, 굳이 내가 뭐, 로아 하는데, 이 게임을 PVE를 하려고 이 게임을 한다는 아니지 않나요? 그나마 PVP가 승산이 있지 않나? 아, PVP로 재미 주려면 롤 수준으로 만들어야 해서. 그게 참또 크긴 하네요. 경쟁작이 또 롤이라 가지고. 근데 난또 그래도 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럼 왜이 게임을 하냐? 그러니까 나는 왜이 게임을 하냐? 나는 뭐롤 하면 되는데 왜 나는 TL을 하지? TL을 해가지고 왜 점령전 하지? 하면은 전또 그렇진 않거든요. 롤은 롤만의 재미가 있는데, 물론 재미 요소가 PVP 자체는 롤을 따라잡긴 힘든다는 건 저도 알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롤을 하지 않고 TL을 한 이유는 성장하는 재미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 성장한 걸 가지고 PVP를 할수 있다는 게 아닐까. 그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디아블로는 엔드 컨텐츠가 뭐 없는 거잖아, 사실. 템 맞추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디아블로는 템을 다 맞추고 나면 헌타가 와서 접는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후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지. PVP가 없잖아. 근데 저는 그걸 TL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이덴티티는 PVP를 맛있게 하는 MMORPG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RVR을 내세웠으니까. 결국 어려운 길이겠지만, 좀더큰 성공을 갖기 위해서는 이 PVP를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그리고 PVE가 뭐좀 적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PVE가 저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제 강력한 전통의 강호들이 너무 많아요. 전통의 강호가 너무 많아. 특히 전좀 강하게 보는 게 와우. 아직도 와우를 한다고 할수 있지만 와우는 이번 이제 용군단을 통해서도 정말 큰 변화를 이뤄냈어요. 이 와우는 진짜 성장을 너무 많이 해요. 계속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트렌디하게 변화하고. 이게 PVP는 롤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한다 치면은 와우는 진짜 이게 MMORPG의 PVE가 완전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전통의 강호이기 때문에 1위의 재미 네, 뜬금없이 거의 뭐 하우스 히오스 느낌인데 히오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물론 PVE도 잘해주면 좋지. 이번 인던 난 좋았어. 이번 이성 인던 5개. 재밌었음. 도전하는 재미 있었음. 성취감도 물론 있죠. 근데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조금 뭐랄까 스토리텔링 부족하고 뭐 등등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 톡톡 소리 뭐냐고? 오리지님도 지금 들려요? 평소 제 방송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지금? 나 다리 안 떠는데? 나 지금 양반 다리 하고 있는데? 키보드 소리 아니야? 아, 전 던파는 진짜 몰라요. 키보드 치는 소리일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얘기를 드려보자면, 약간 좀더 이런 거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략 이런 걸 이제 공략 이벤트를 했었잖아. 유튜브한테 이제 어느 정도 전가를 했잖아. 공략을 우리가 해야 돼. 어? 유튜버들이 해줘야 돼. 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보통 와우 같은 거는 이런 거 이렇게 안 하거든. 이제 던전을 클릭해보면은 이 보스가 쓰는 스킬들이 다 적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응? 몇 페이지에 이렇게 씁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이 묘수풀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든 거겠죠. 할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이 던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일성 던전 때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MMORPG 하면은 그렇잖아. 어떤 지역 컨텐츠를 쭉 밀다 보면은 그 지역의 보스가 던전의 보스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당위성이 생기고 막 이런데 TL은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연출 있고. 아, 이상한 거 변신해서 때리고. 아, 그래요? 아, 와우 레이드가 그런 게좀 많았죠.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진짜 신기한 거 많죠. 와우는 진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와우는 레이드가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전통의 강호가 오히려 롤보다 강해요. 롤보다 강함, 진짜. 파판도 좀 유명하잖아. 던전 잘 만들기로. 이게 롤보다 강함, 사실. 왜냐면 얘는 진짜 MMORPG에 PVE가 접목된 거거든. 근데 PVP는 아직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RVR 구현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그닥 없어, 아직. 뭐, 검은 사막? 아키에이지? 말고는 크게 없지 않나요? 그나마 알비온 온라인? 서양에선 알비온이 좀 강세해. 이런 게좀 이제 떼쟁을 많이 해요. 알비온도 나름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저렴하기도 하고 나름 잘 맞는 게임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가 이제 떼쟁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TL이 여기서는 좀 경쟁력 있지 않나? 최신 게임이고 그래픽 괜찮고 여러 가지 저렴하기도 하고. RVR 최소 참여 조건이 풀특성인데, 아직 일성 풀트가 안 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TL의 밸런싱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딱 어떤 밸런싱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이번에는 조금 너무 라이트한, 이게 오히려 라이트한데, 그냥 한 방에 죽잖아요. 양당 같은 애들한테 그냥 스턴 한번 막으면 죽잖아. 뭐, 일단 회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 방식을 그거는 좀 건들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좀 바꿔준다면 그렇게 성장이 많이 안된 사람도 내가 뭔가 일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PVP가 노잼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밸런싱을 해가지고 좀 대격변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아, 피통을 10배로 늘려야 돼.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아, 장검해 보세요. 좀 버텨요. 장검은 버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또좀 너무 과해. 장검은 너무 잘 버티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못 버티고 또 너무 잘 죽이고 이런 게 너무 너무 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그런 거는 수치적인 밸런싱만 하면 되니까 사실 개발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하나하나 던전 만들고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작업물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래픽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믹 같은 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도 던전 테스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요건 그냥 기획자가 숫자 노름 조금 하면 돼. 사실 따닥따닥 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돌려보면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않나? 그게 어떤 만드는 폼도 요게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와우 전장 재밌죠. 와우 전장 재밌어요. 와우는 이제 그 점감 효과 이런 것도 상당히 잘돼 있고 탄력도 시스템이란 게 있기도 하고. 와우는 이제 점차 이제 시리즈가 나올수록 전장의 인기가 좀 덜하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 전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 전장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의 템 레벨 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요. 내가 뭐템 레벨이 200이면 한300 정도로 올려주고 한 500인 사람이 들어오면 한350 정도로 낮춰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너무 라이트하게 만든 것 같다 생각해요. 라이트하게 만들면서도 과금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그런 것 같은데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 야, 난 이렇게 과금 많이 했는데 과금 안 하는 놈들이랑 차이가 없다. 과금에 니즈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가지고 참뭘 하나 포기하긴 해야 될것 같아. 포기한다면은 좀 과금 격차를 오히려 좀 이런 데서 낼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부분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참 쉽진 않습니다만 전 이게 좀 그래서 시급하다 생각함. 던전은 만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과금 러드는 재밌을 듯 몇십 킬씩 하니까. 또 막상 그렇진 않아요 게임이. 사람 많은 데가 이겨요. 사람이 이제 비슷하다면 이제 과금 많은 데가 이기겠지. 요걸 그래서 좀 투기장 만드실 거면 오래 살고 심리전 할수 있게. 뭐 항상 하던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좀 PVP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